서울의 한 대형 서점. 어느 패션 잡지가 창간 기념으로 특별한 부록을 마련해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도 즐겨 쓴다는 화장품 쓰리랩 3종 세트가 9월 후 특별 부록입니다. 이 3종의 가격만도 10만 3천 원에 달한다는 고가의 화장품.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어요? 부록 때문에. 부록 때문에요? 예. 어떻다고 얘기를 주셨나요? 그냥 특히 헐리우드 배우들 많이 쓰고. 이게 미국 제품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 누가 이 제품을 줘서 제가 써보고서는 그랬으면. 세계 상위 1%에게만 드리는 특권이라는 화장품 쓰리랩. 2004년 국내 첫 선을 보인 직후 톱스타 CC를 모델로 기용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국내 빅3에 포함되는 대형 백화점과 주요 면세점, 강남의 국내 최고급 스파 등에 입점해 있는 쓰리랩은 미국산 화장품입니다. 세 명의 과학자가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쓰리랩. 미국 본사 존 크레사티 사장은 미국 화장품계의 거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도 아껴 쓴다는 쓰리랩은 미국과 프랑스에선 상류층의 명품 스킨케어로 인정받은 세계 1%를 위한 특별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국내 상륙 두 달 만에 면세점에 입성, 업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빅3 중에 하나인 대형 백화점 쓰리랩 매장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신제품 WW 크림은 69만 원. 특별한 분들을 위해 소량 생산되는 엠블리카가 당신의 주름을 걱정 없이 펴드립니다. 8주 깊은 주름 30% 이상의 감소 효과를 약속드립니다. 또 다른 신제품은 28만 원. 쓰리랩이 독점적인 성장 요소 나노 클레어지를 개발했습니다. 주름 유발 원인을 제거, 여드름 완화, 피부톤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럼 알려진 브랜드예요? 많이 쓰는 미국에서는 2003년 뉴욕에서 런칭이 됐거든요. 네, 저희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 헐리우드에서는 되게 각광을 받는 그런 브랜드고요. 헐리우드였어요? 예. 실제 한 잡지엔 기네스 펠트로, 제니퍼 애니스톤, 앤디 가르시아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쓰리랩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꼼꼼히 취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헐리우드엔 쓰리랩 마니아 사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년 전 새 영화 촬영을 시작할 당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알게 된 제품이 쓰리랩의 퍼펙트 클렌징 폼.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물론 화장까지 잘 받아 그녀는 무척 만족했다. 미국의 영원한 퍼스트레이디 힐러리. 그녀는 주름과 탄력 없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때 클린턴이 선물한 쓰리랩 제품으로 그녀는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 쓰리랩 한국 지사의 광고와 홈페이지에는 세계 50대 명품 백화점에 입점해 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명품 백화점의 상징이라는 런던 헤롯 입성은 쓰리랩을 명품 반열에 올리기에 손색이 없게 만듭니다. Tony Award goes to Norbert Leo. 미국 뮤지컬 축제 토니 어워드 럭셔리 아이템 선정, 미국 화장품 업계 최고의 영예라는 CEW 선정 등만 해도 미국 내 쓰리랩의 입지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듯합니다. 이런 화장품이라면 고가라도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은 꿈을 꿀 듯도 싶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도 이거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굉장히 해외에서도 유명하게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구나. 이게 굉장히 고가에다가 기능성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난 부위에만. 쓰리랩 마니아라는 그녀도 꼭 필요할 때만 아껴 바른다는 화장품. 그런데 지난 8월 초 PD수첩 앞으로 쓰리랩에 관련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이 세계 상위 1%에게 드리는 특권,
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수입 화장품 3랩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처음에 저희 제작진은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국내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할 정도의 브랜드라면 어느 정도의 검증 과정은 거쳤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보의 내용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2004년 11월 한국 시장에 첫 상륙했던 3랩. 미국에서 생산된 지 불과 2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내 상륙 직후 3랩의 한국 지사인 3랩 코리아가 선택했던 첫 광고 모델은 스타 여배우 CC였습니다. 모델료는 5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여배우 CC는 1년 6개월 만에 드라마 컴백을 앞두고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3랩 지면 광고 촬영을 위해 뉴욕에 갔을 땐 네 개의 스포츠지 기자가 동행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는 기재는 그 아스파지 광고 중에 뭐 엄청난 이슈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거리를 찾는 그런 분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출장처럼 의료화이란 건들이 있으니까 취재를 와주시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에 포장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여기서의 주최측 출찬이라는 거는 그 뭐 어느 정도의 교통비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협찬을 해준다는 건가요? 뭐 일단 뉴욕 가는 거에 대한 협찬을 해주세요. 여배우의 당시 소속사에선 기자들의 체제비를 부담한 쪽이 오히려 자신들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3랩은 이 여배우의 컴백 작품에 대한 제작 지원으로도 나섰습니다. 드라마가 성공하자 3랩은 CC의 화장품으로 소개되며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다. 여배우 CC 컴백 성공의 최대 수혜자가 3랩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 첫 나오는 드라마 스폰을 쓰면서 이 브랜드가 확 떴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걸음마 단계에서 그 뭐 여러 매체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떠서 그 즈음에 씨도 뭐 또 그 컴백을 성공적으로 하고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하는 찰나 이제 런칭 1년 한 지가 돼서 아까 그런데 이 3랩이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그 실상이 다르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최근 명품 시계 사기 사건을 보고 PD수첩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보는 PD수첩 인터넷 게시판에 명품 화장품이라는 제목으로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특히 해외 명품 백화점에 입점해 있다는 3랩 코리아 측의 홍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영국의 헤롯 백화점에 3랩 화장품의 입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You don't have those kind of brand in England, right? Well, we do put other international brands. Yeah. But when I asked in the shop floor, 3Lab is something that is unfamiliar to some of the colleagues that have on the shop floor. Okay. They have heard of Lab Series, which is for the men. Yeah. But they haven't heard of 3Lab. Okay. 뉴욕의 니만 마커스와 런던의 헤롯, 그리고 서울에서 동시에 만나는 명품 화장품이라는 것이 3랩 코리아의 대표적인 광고 문구입니다. 영국 헤롯 백화점 입점에 관한 허위 광고는 혹시 홍보상의 실수는 아니었을까? 우리는 뉴욕 5번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가 임대료가 비싸다는 미국 뉴욕 5번가. 명품 브랜드 전문점과 고급 백화점이 즐비하게 늘어선 곳입니다. 국내에선 3랩 화장품이 뉴요커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화장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백화점의 상징, 블루밍데일에 입점해 있다는 3랩 화장품. 우리는 이 백화점에서 3랩이 어떤 가격에 팔리며 또 구매층은 주로 누구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should probably figure out how long it's been out because it doesn't even sound remotely familiar to you. Have you heard of Three Lab? Three Lab? Yeah, number three. Three Lab. Oh, Three Lab. No? No. Never heard of that. No. I mean, I haven't seen it in Sephora. I mean, in Sephora it has a Maybe lot. Is it up and coming? 백화점 직원이 언급한 미국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세포라.com에서 3랩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나 최고가에서 최저가까지 미국에서 거래되는 화장품이 총 망라되어 있다는 세포라에서도 3랩 제품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첫 출시된 이후 뉴요커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화장품 3랩. 3랩 코리아는 뉴욕의 명품 백화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입점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5번가의 또 다른 명품 백화점에서도 3랩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I'm sorry. And I don't know where to send you because I've never heard of it. Yeah, I'm looking for a product from Three Lab. Three Lab? No. Three Lab. Three Lab? Have you heard of Three Lab? No, I haven't. 그런데 하루를 꼬박 발품을 팔고 난 뒤 우리는 드디어 3랩 화장품을 알고 있다는 또 다른 명품 백화점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But this is what it no. Three Lab. You don't have Three Lab. No, he knows we don't have it. We explain that to the gentleman. Isn't that a famous brand? No. Not really. Not anyway. Really? Yeah, I don't know where. Yeah, I was like, I don't know. Somehow it's very famous in Korea. In Korea, popular. I guess so. Yeah. Not in the U.S. Not in U.S. 영국 해롯 백화점은 물론 취재진이 둘러본 뉴욕 5번가의 명품 백화점 어디에서도 3랩은 판매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랩 본사 홈페이지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뉴욕에서 3랩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취재진은 3랩 코리아 측이 한 면세점 입점 당시 제출했던 홍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면세점 입점 심사로 쓰이는 자료에도 3랩이 세계 50대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화장품상을 수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빅3에 포함되는 한 대형 백화점에 3랩 화장품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3랩의 수상 경력을 자랑스레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다소 오락가락합니다. 직원이 이야기한 토니 어워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뮤지컬 시상식입니다. 3랩 코리아 측은 이 토니 어워드에서 3랩 화장품이 럭셔리 아이템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일까? 주최 측에 확인해봤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어떤 회사든 자사 제품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뿐 럭셔리 아이템 선정 같은 행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 선의 의견 나오기를 조금 있으면은 그 조합에 있어서 토니 어워드라고 하는데 네. 너가 그 물건을 거기다가 스폰서를 해라. 그리고 유명 인사가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한입씩 하다. 근데 갑자기 막 바꿔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그날 저녁에 그리고 몇십 개를 뭐 세트를 막 플라스틱 같은 거 다 담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토니 어워드 때? 예, 그거 했을 때 그 기사가 나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소개 보고서 오셨어요. 시상식에서 화장품을 나눠주며 촬영했다는 이 사진들은
국내엔 쓰리랩 화장품이 토니 어워드에서 럭셔리 아이템으로 선정되었다는 증거로 쓰여왔습니다. 또 한 가지, 쓰리랩 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밝혀온 것은 미국 CEW 수상 경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EW 뷰티 어워드는 매년 미국 화장품 산업 종사자 4천여 명의 투표로 그의 최고 혁신 화장품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쓰리랩 코리아가 면세점에 제출한 홍보자료에도 CEW 브랜드 수상 경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They had entered a couple of products, but they didn't win. So I think there's just an error because they possibly used the beauty awards seal in Korea. 한 대형 백화점의 쓰리랩 매장 직원은 명품만 입점한다는 미국 유람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이 쓰리랩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위 명품 화장품 대접을 받은 이유들 중에 하나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건너온 이 유명한 브랜드였다는 점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가격도 물론 고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이 미국산 화장품이라는 쓰리랩이 대체 미국 어디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쓰리랩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리랩 코리아의 첫 한국 모델이었던 여배우 CC의 뒤를 이어 낙점된 이는 또 다른 톱스타 SC. 그녀는 이미 지난 4월 LA에서 CF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국내에 방송되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LA에서 SC의 쓰리랩 TV 광고를 봤다는 한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TV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베버리스에서 막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거 보고 웃는 거 막 그런 거 장면 나오잖아요. 부유층들만 쓰는 연예인들이 쓴다고 막 광고하고. 우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쓰리랩 화장품이 과연 미국 어디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이 LA에서 쓰리랩이 판매되는 곳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러준 대로 찾아간 곳은 LA의 한인타운. 한 종합상가 외벽엔 여배우 SC가 등장하는 쓰리랩 포스터 광고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여기 혹시 그 쓰리랩이라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아 어디서 이게? 아 이거. 아니나 다를까 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명품 화장품이라는데요. 이거요? 명품까지 모르겠고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그 매장 직원이 일러준 LA의 또 다른 쓰리랩 판매 상점 역시 한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랑 여기서만 판매하는 여기 LA는. LA는? 그럼 뉴욕에도 뭐가 있어요? 뉴욕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취재진은 다시 뉴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LA 화장품 매장 직원이 일러준 뉴욕의 쓰리랩 판매 매장은 32번가. 그곳은 뉴욕의 한인타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리랩 화장품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는 아담한 화장품 가게 역시 C백화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인 소유의 매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네. 네. 어제도 한 사람이 이런 에치 실험을 갖다가 10개를 사가 이게 160불이에요. 네. 이거가요? 예. 네. 한 사람이 10개를 사갔어요. 와. 네. 세계 50대 명품 백화점 입점은커녕 한인타운 외엔 쓰리랩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상위 1%를 위한 화장품이라는 쓰리랩은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 것일까? 지난 8월 22일 PD수첩 취재진은 쓰리랩 화장품의 한국 지사인 쓰리랩 코리아 측과 공식적인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04년 국내 런칭 당시부터 쓰리랩 코리아의 CEO를 맡아온 이는 조모 씨. 당시 자동차 영업맨에서 외국 화장품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 된 조 씨의 파격적인 변신은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장 조사 끝에 미국 본사에서 CEO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그 미국에서 갔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미국에 가보시지도 않고요. 미국 브랜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현지 조사는 기본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주체가 하는 거 아닐까요? 조사장은 3랩 미국 본사의 경영 기술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현지 조사는 불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특별하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제품을 저희가 이제 샘플 같은 걸 얻어가지고 제 지인하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현재 그 당시에는 뭐 시슬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써보라고 했더니 네. 그런데 취재진이 제보를 접수한 직후 촬영해놓은 3랩 코리아의 홈페이지 내용이 이후 하나씩 삭제되어 갔습니다. 주로 세계 명품 백화점 입점 등의 과장 허위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3랩 코리아 측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브랜드 홍보에 있어서의 과장, 허위 사실을 대다수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명품 백화점 입점 관계는 본사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 본사와 텍사스 니만 마커스 백화점 간의 논의 과정이 담긴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3년 안에 이 브랜드가 니만 마크나 헤럴드 들어가면 그때 한번 보도 보세요. 엄청날 거예요. 이게. 같이 하세요. 3, 40년 되나서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세요. 3랩 화장품은 미국의 새 과학자가 탄생시킨 브랜드라는 것이 3랩 코리아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엔 3랩 미국 본사의 글로벌 사장은 존 크레서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랩 코리아의 첫 모델이었던 여배우 CC가 뉴욕에 갔을 때 그녀만을 위한 화장품을 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 취재 도중 3랩 미국 본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뉴저지 주립 문서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미국 내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에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사이트에 화장품 회사 3랩을 입력해봤습니다. 3랩은 2003년 5월 27일 등록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3랩의 사장 겸 소유주는 존 크레서티가 아닌 에릭 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릭 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났고 그가 에릭 정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인물 에릭 정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3랩의 실제 사장인 에릭 정은 물론 제니카 정도 한인으로 둘은 부부관계라고 했습니다. 에릭 정의 부인이라는 제니카 정은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그녀의 한국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뉴욕에서 3랩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으로 확인했던 C백화점의 주인이 바로 제니카 정, 즉 3랩의 실제 사장 에릭 정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엔 에릭 정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업 이력을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에릭 정은 N-Import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화장품 등을 판매한 적이 있었고 또한 D-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년 전 화장품 제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유머 편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많이 힘들어서 살면 이해는 훨씬 남거든요.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자기 제품을 만들려고 같이 들어섰던 것 같아요. 취재진은 한 인터넷 펀딩 사이트에서 에릭 정이 남겨놓은 글도 발견했습니다. 화장품 회사 3랩에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조국인 한국에 자신의 화장품 3랩을 런칭하면서도 본사 사장이 한국인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 한국보다 만약에 자기가 하면은 자기 얼굴이 한국 사람한테 누가 한국 화장품을 사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이 화장품을 명품으로 만들면 미국 사람들이 쓴다고 또 써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분으로 말이야. Hi. 취재진은 뉴욕에서 여러 차례의 접촉 끝에 에릭 정을 만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취재진과 그의 비서진 사이에 인터뷰 형식을 두고 오랜 시간 논쟁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식의 인터뷰를 거절한 채 PD와의 단독 면담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 스텝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에릭 정은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 3랩은 의심의 여지 없는 럭셔리 브랜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 한 번도 3랩 본사의 사장이 한국인인 자신임을 숨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랩 코리아 측은 한인인 에릭 정 대신 미국인을 앞세운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3랩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런칭해서 마케팅을 할 때 정이 이 회사의 어떤 프레젠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경영진의 한 명이지만 상징성의 그 대표성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은 회사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랩의 실세 사장이 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랩 한국 지사의 말대로 이것이 한국에서의 마케팅을 위한 전략이었다면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브랜드의 사장이 한국인이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광고를 했어도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명품 브랜드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이 제품을 이 취재를 위해서 구매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한 대형 백화점의 3랩 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추천대로 제품을 구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170만 9천 원어치의 화장품은 총 7종, WW크림, H세럼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품을 들고 대한화장품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백화점에서 팝니다. 근데 왜 표기사항이 하나도 없어? 구입한 7개의 화장품 중 3개 제품에만 국문 표기사항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수입 국산 화장품을 불문하고 제품명, 제조업자명, 제조원, 제조년, 월일 등을 한글로 부착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국문 표기사항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예예. 이제 이것이 이건 기초거든요. 네. 이제 정상적인 수입품과 또 국문 표기사항이 부착된 제품엔 제조년, 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용기 윗부분에 회사만의 표기 방식으로 찍어놓았을 뿐입니다. 필요한 정보 누가 필요하냐면 소비자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소비자는 F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이제 임의사항이 그다음에 여기는 제조 번호, 그다음에 제조 일자, 2005년 12월. 심지어 백화점 가격 69만 원인 고가의 크림에 한글 설명서 하나 없습니다. 과연 이 제품들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스킨 테스트가 거친 거예요? 그럼요. 미국에서?
WW크림의 홍보책자에는 크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더막셀 등이 국제특허로 등록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H세럼에는 세계 최초로 성장 호르몬 생성 시스템을 화장품에 도입한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3랩 제품에 대한 특허 현황을 검색해봤습니다. 3랩 코리아의 홍보와는 달리 특허청에 등록된 3랩만의 특허 사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화장품법엔 기능성 제품임을 표방하거나 홍보할 때 반드시 식약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및 선텐 이 세 가지 기능을 표방하면서 국내에서 시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3랩 코리아 측은 이런 화장품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수가 안 되고는 유통이 될 수도 없고 면세점과 백화점이 납품 조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주 후 30% 이상의 깊은 주름 감소를 약속한다는 WW크림. 세계 최초로 성장 호르몬의 생성 시스템을 화장품에 도입했다는 H세럼. 그 외에도 제품들엔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신물질을 사용한 듯한 홍보 문구가 적잖이 눈에 띄입니다. 우리는 식약청을 찾아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청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제품은 하이드레이팅 비타 크림이라고 있는데요. 주 기능은 그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저희가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하나도? 이 회사는 한 제품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WW크림은 그 이름부터 문제였습니다. 그 기능성이라는 걸 이렇게 표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깊은 8주 후 깊은 주름 30% 이상의 감소는?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죠. 잉크랑 같이 있는 거죠. 국내 화장품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수입 화장품이 대형 백화점,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한 패션 잡지는 3랩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브로그로 제공했던 3랩 제품들 중 상당수가 불량품으로 드러나 독자들이 환불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떤 거는 반만 되는 거 있고 그리고 다 마른 거, 다 말라가지고 부쩍 마른 거 있죠? 네. 그리고 오래져가지고 아니 뚜껑이 좀 열려져가지고 날라버린 거 있죠? 네. 뚜껑이 안 닫혀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별게 다 있었어요. 아, 그 여니까 네. 이 제품하고 이렇게 이상한 액체가 분리가 돼 있어요. 네. 위에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그 안에 곰팡이가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화장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또 관리되는지 궁금했습니다. 3랩은 두 명의 화학자와 한 명의 피부과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존 크레사티는 랑콤, 에스티로더 등 세계 유수의 화장품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3랩의 본사와 공장이 있다는 잉그루드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화장품 3랩을 생산하는 공장, 존 크레사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3랩 측이 그토록 신뢰한다던 화장품 개발자 존의 이력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랑콤, 에스티로더 등의 유명 화장품 경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랩 화장품을 개발해냈다는 세 명의 과학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Two chemists, two chemists and a dermatologist. Chemist pharmacist, because my background's pharmacy. Okay. So it was myself as the main chemist. Mm-hmm. There's another chemist and another. Who are they? They're I can't disclose their names. 존 크레사티는 3랩 제조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선 약 20명의 공장 직원들과 6명의 연구원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랩은 이 공장의 자체 브랜드일 뿐 이 공장에선 다른 회사의 상품들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즉, 3랩 화장품만 제조되는 공장이 아닌 것입니다. They have their own company 3랩 Korea and they set up their marketing. They do their PR and they're taking the brand and aggressively marketing it, but we've produced these products that they are second to none. The work that we've done in our lab is you just have no idea how great
these products are. And any day, I would take a La Prairie, I would take a Estee Lauder. 우리는 헐리우드에 쓰리랩 마니아 사단이 있고 힐러리 여사도 사용한다는 홍보가 사실인지 쓰리랩 본사에 물어봤습니다. 쓰리랩 한국 지사에선 본사에서 전해들었다고 했었습니다. We are every PR opportunity that we have, we take it. Like I said, we're a very aggressive marketing company. We, and you know, TweeLab is following the lead as well, and they are a little bit even more aggressive than we are, but we make sure that we are everywhere. At every event, make sure if we have to, we fly there. John, as the John senior is going there, goes the there. 6th. They give I'll out be in products. LA. And you know what? Call them and find out if they're using our yeah, product. Call, they might. Call Jennifer Why Amistad. Are you assuming they're not? Yes. Easy. 이 비싼 만큼 믿고 산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대형 백화점에서조차 이 법규를 위반한 화장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런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화장품이 과연 명품 브랜드인지 의문입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쓰리랩이 한국에 입점한 지 두 달 만에 면세점에 들어가고 또 최근에는 대형 백화점의 본점에 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쓰리랩 한국 지사의 CEO는 조모 씨지만 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는 4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만나 이 쓰리랩 한국 지사의 성장 과정을 듣고 싶었습니다. 쓰리랩 코리아 측에 몇 차례 대표이사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표이사 김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좀 뵈러 왔는데요. 누구세요? 아 예, 그 쓰리랩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좀 아픈데요. 아 그래요? 언제쯤 들어오시죠? 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니에요. 취재진은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쓰리랩 대표이사인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하는 동안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에게서 그간 쓰리랩 코리아의 성장 속도가 놀라웠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정말 드물어요. 저희 쪽 하시는 분들이 정말 몇백 업체 몇가 있는데 갑자기 면세점에 들어가거나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쓰리랩 같은 경우를 하나만 더 찾아보라고 한다면 없어요. 저희도 의아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쓰리랩 코리아는 국내 상륙 두 달 만인 2005년 1월 W 면세점 입점을 시작으로 타 면세점과 대형 백화점에 속속 입점했습니다. 모두 국산 신생 브랜드는 엄두도 내기 힘든 대형 유통업체들이었습니다. 면세점, 그 면세점에서 나왔던 그런 실적들. 경쟁사도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유통업체들도 확인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완전 오픈했어요. 국내 빅 면세점과 백화점들이 쓰리랩 코리아에 속속 매장을 내주었던 중요한 이유는 W 면세점 입점과 그 실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런칭 두 달 만에 W 면세점에 입점했던 쓰리랩 코리아는 면세점의 모기업 호텔에 각종 행사를 후원하거나 협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W 면세점 측의 입점 이유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계 관계자는 쓰리랩 화장품이 W 면세점 입점 이전에 S스파에 입점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런칭을 크게 하기 전에 에서 판매를 제일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그 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해서 저희 쪽 입점해서 판매를 하셨죠. 강남에 위치한 국내 최고급 스파인 S스파. 개원 전부터 앞서 언급된 호텔 측이 소유주라는 소문이 있었던 곳입니다. S스파엔 지금도 쓰리랩 화장품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쓰리랩 화장품이 이곳에 언제 입점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있고요. 저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가 없고요.
특파와 성형외과 등으로 꾸며진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봤습니다. 그곳은 소문대로 소유주가 W면세점 측 호텔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랩 화장품이 입점한 고급 S스파의 아래층에 위치한 성형외과 원장은 이모 씨. 그의 이력을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 원장은 바로 3랩이 입점해 있는 S스파의 대표 원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S스파의 대표 원장 이모 씨의 이름을 3랩 코리아 등기부 등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랩 코리아의 현 이사였고 대표이사인 김모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미심사, 공문 표기사항 미부착, 과장된 명품 마케팅 등 의혹을 받아오던 3랩 코리아. 그러나 그들이 국내 빅 면세점과 백화점에 속속 입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스타 덕분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담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인지도가 이제 강남에서 인지도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입점을 시켰습니다. 프로모션 능력 이런 걸 좀 사실은 많이 봤어요. 프로모션 능력? 예, 예, 예.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나요? 했던 게 뭐 이런 데 스폰서 했던 상당히 좀 인지도를 높였었고, 국내 대형 면세점과 백화점에서조차 입점 논의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스타 마케팅 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랩 코리아가 유통업체 입점 당시 제출했던 과장된 홍보 자료에 진위를 실사했던 면세점이나 백화점은 없는 듯합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검증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진짜 뭐 어디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기까지는 좀 그렇게 한 데도 없지. 그렇죠. 정작 미국에선 거의 무명에 가까운 화장품 3랩이 한국에서 오히려 명품 브랜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죠. 예. 돈이죠. 그 화장품은 사실은 그 잡지 광고나 이런 식으로 매체 광고를 안 하면 제품이 짧아요. 계속 눈에 띄게 하려고 하니까 전담 홍보 등 그걸 써서 기자들한테 뿌리는 거죠. 막 많이 뿌리고 뿌리고 그만큼 그래야지만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노출되는 거고, 또 예산이 많으면은 아예 할을 받아서 전면 광고를 하는 거죠. 간혹 언론에 등장하는 화장품 비평 보도는 온통 칭찬 일색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사 역시 한 달 만에 피부 트러블이 말끔히 나았다는 등 제품에 대한 찬사뿐입니다. 그 여기에 등장하는 이 평가원들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이 사람들 전문적인 평가단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요. 네. 제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뭐 제 주변에 뭐 동료 와이프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제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아. 지난해 특별 부록으로 3랩을 증정했다가 상한 화장품 소동에 홍역을 치렀던 패션 잡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특별 부록으로 다시 내놓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잡지가 잘 팔린다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선 한국에서 여행 오거나 유학 온 사람들이 3랩 화장품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명품 반열에 오른 3랩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나온 제품이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없으면 판대요. 알겠습니다. 비싸서 잘 팔린대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말도 안 돼. 다음 계신 분들 많이도 좋아하세요. 여기서도 많이 사셔도 붙여드려요. 한국에선 무조건 비싸야 잘 팔린다더라는 이야기는 한인타운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 화장품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30만 원으로 지급하지만 비싸면 한인타운 들여서 만들었는지 알고 쓰는지 제가 좀 웃어요. 사이트 보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몇 분, 몇십 분도 알고 있어요. PD수첩 취재팀은 3랩 코리아의 수입 면장을 입수했습니다. 거기엔 화장품의 수입 원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수입 원가에 비해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이에요, 지금. 근데 돈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만 오면 막
정말 시대를 분명히 하니까 그걸 또 사고 개인 오빠들이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그거를 영국에 완전히 다들 미친 줄 아니까. 예, 김영희 PD, 이 화장품 원가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 수입 원가하고만 비교해봐도 저희가 실제로 사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랩 코리아의 경우 그 회사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 원가나 원가와 비교해봤을 때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역시 스타 마케팅이나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데 바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3랩 코리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올 상반기 총 매출액의 2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을 홍보비나 여배우 개런티로 썼다는 점이 바로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연예인들도 CF나 광고를 할 때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도 속은 거 아니냐, 혹은 돈 받고 광고한 건데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연예인들에게 지불된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김영기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무조건 비싸면 잘 팔린다. 그래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은 정말 쉽다. 그런데 이 최근 벌어진 명품 시계 사기 사건, 그리고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이 짝퉁 명품 사건 등을 보면 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